안녕하세요. 네트입니다. 어느새 또 일주일이 지났고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됐네요.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컨텐츠는 지난 시간까지는 그 터치 그 관련해서 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할까 좀 생각을 해봤다가 요거 이제 서브모터랑 액추에이터 쪽으로 좀 서브모터 쪽을 해보려고 했는데 요건 이제 DC모터 컨트롤러거든요. 모터랑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치우고 오늘은 개발에 관해서 한번 사실 조금 뭐랄까 힘도 없고 해서 30분 동안 한번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개발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게 낫나? 그래서 개발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키우는 게 낫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동향 조금이랑 개발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사실 별거 없는데 이쪽 분야로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겸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딱히 준비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블로깅을 또 하려면 메모를 좀 해놔야 되거든요. 해놔야겠죠. 뭐 어쨌든 개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구난방이에요. 사실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개발에 관해서 원래는 모터 쪽을 하려다가 거죠. 자, 일단은 개발이 뭔지. 개발 프로세스. 개발이라는 게 사실 프로세스가 있어요.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노래를 한번 끄고 중요한 얘기들을 하니까. 사실 이제 개발자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2016년이긴 한데 2018년부터 그 프로그래밍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필수 과목이 된다고 들었어요. 2017년인가 2018년인가 프로그래밍 언어 초중고 코딩도 이제 필수 미 프로그래밍.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그쪽들은 거의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우리나라 유별나게 전 세계에서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모님들의 그 힘이지 않을까 그 욕심 부모님들의 그 교육에 대한 열정 그런 것 때문인지 우리나라가 좀 유별난데 좀 늦긴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 초중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긴 할 텐데 사실 코딩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또 유별나게 남들 하면 우리 애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재능이나 특기나 흥미에 상관없이 그런 거를 교육에 이제 포함시켜서 시키잖아요. 뭐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뭔가 재능이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뭐랄까 좀 있는 재능을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간 얘기 수 예를 드는 걸 수도 있는데 도둑질을 잘한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뭔가 이렇게 합법적인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나 흥미 플러스 재능 이런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거 좀 생각해 보고요. 뭐 프로그래밍이 사실 말이 프로그래밍이지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에서 배우면은 논리학습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열풍이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이라도 좀 코딩 열풍이 된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은 2017학년도, 고등학생은 2018학년부터 코딩 교육이 생기는 건데,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좀 되드리기 위한 부분이긴 해요. 도움이 되기 위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정규 교육으로 교육을 좀 받으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실력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 같은 거를 많이 배우는데, 사실 코딩이라는 게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저희가 언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거랑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PC랑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국어 있고, 영어 있고, 중국어 있고, 프랑스어 있고 이런 것처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지금 여기 종류가 나오죠. 적응 언어 기계 어셈블리어.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기계어라 그래서 이제 PC가 더좀더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람이 맞춰서 쓰는 거죠. 이제 사람이 원하는 거를 코딩하기에는 되게 힘든데, 컴퓨터가 알아듣기에는 되게 쉬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적응 언어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이제 고급 언어, 베이직 C, C#, C++, D, F#, 파이썬, 루비, 자바, 파스칼, 프로, 와, 많죠. 사실 전 세계 언어들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많은데, PC 언어도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돼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언어가 순위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언어 순위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언어 순위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적건 2015년도 거거든요. 2015년도 거 순위를 보면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자바가 급부상했어요. 자바가 급부상했는데 원래도 자바는 좀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바가 급부상했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하면 안드로이드는 사실 리눅스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가 있고, 리눅스는 오픈소스로부터 개발된 건 아시죠?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예전에 윈도우에 대항해서 사실 유닉스 베이스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작은 OS를 하나 만든 게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학업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그런 숙제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던 건데, 그걸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죠. 내가 만든 리눅스라는 건데 뭐 이런 OS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OS라는 게 그전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DOS.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독점했죠. 독점했는데 OS는 DOS, 그리고 윈도우즈가 거의 독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료 OS가 있다. 대항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초기에는 어쨌든 무료죠. 무료인데 유닉스 베이스로 나와서 굉장히 확장성이랑 이런 게 뛰어난 그런 OS가 있다고 싶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랑 전 세계에 많은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기업이 뭐 10만 명이 있는데 개발자가 10만 명이 하나의 OS를 개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 리눅스 하나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리눅스가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굉장히 낮은 곳으로 시작돼서, 뭐, OS,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곳에 이미 안정화된 단계에 있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약간 비슷해지긴 했는데, 근데 사실 사용하는 걸로만 치면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베이스로 한다면 PC 시장이 아니라 OS의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리눅스가 이제 거의 많이 쓰이죠. 왜냐면 10만 명, 한 업체, 기업이라는 곳에서, 10만 명이라는 개발자가 개발한 거랑, 그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개발자가, 그것도 취미로 재미 삼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개발한 거랑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리눅스를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이제, 하나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처럼 미드웨어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는 C 언어로 만들어졌어요. 뭐 어셈블리어도 있긴 하지만 거의 베이스가 C 언어고 C 언어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고 뭐 이런 게 이제 어려워서 그랬는지 안드로이드라는 그런 이제 그 자바 버추얼 머신 올려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쓸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이폰 그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 게이츠만 생각나고. 아이폰 개발 CEO. 팀 쿡만 생각나네요. 아이폰 CEO 누구였더라? 아, 이거 참 벌써 아이폰 그 잠시만요. 제가 책이 있어가지고 보고 올게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 나이를 먹었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이폰의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생태계를 생성하죠. 스마트폰에서 어플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생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폰의 그 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를 창출하고 돈을 주고 이제 컨텐츠를 다운받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쨌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뭐 일단은 그런 게 있고 일단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개발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자바, 맞아요. 자바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자바를 굉장히, 뭐랄까,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1위예요, 1위. 2014년에는 2위였는데, 2015년에 자바가 1위로 올라오죠. 근데 뭐 여전히 박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C 언어가 2위긴 한데, C++이 3위예요. 지금 여기 지금 사용하는 퍼센트 보면은 확실히 C 언어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이제 그 애플 iOS 애플 쪽에서 쓰는 언어인데 오브젝트 C라고 요것도 C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샵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C랑 C++이랑 조금 달라요. 거의 자바랑 좀 비슷한 그런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PHP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8위에 파이썬이 있거든요. 파이썬. 파이썬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기보다는 언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조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좀 지루하니까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신나는 노래, 무료 라이센스 노래를. 사실 무료 라이센스 음악 찾기도 힘드네요. 무료 빗소리를 한번 해볼까?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자바가 1위, 2위가 C, 3위가 C++. 그 C 언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 텐데 교육 프로그래밍 언어의 교육 베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C입니다. 무조건 C고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까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C 언어를 바로 시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라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케치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스케치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스케치.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프로그래밍을 짰다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짠다기보다는 그림을 드래그해서 코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사람들이 여기 비슷하겠네요. 스케치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언어의 논리적 스타일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C 언어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는 없고 방금 얘기한 듯이 파이썬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파이썬 유명한 말이 있죠. 파이썬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Life is short. 요거죠, 요거. 파이썬에 유명한 말.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 이게 뭔 뜻이냐면 파이썬 언어 자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C 언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급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고급 언어에 좀 분류를 돼 있긴 했었는데 C 언어의 장점은 저급 언어도 커버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컨트롤도 쉽게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편하게 짤 수 있다는 게 C 언어의 굉장한 장점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언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랑 비슷해서 사람이 다루기는 쉽지만 기계가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요. 하드웨어 컨트롤용은 아니고 그 어플리케이션 OS 위에서 또는 뭐 그런 식으로 OS 베이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굉장히 쉽게 짤 수 있기 때문에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파이썬을 좀 써봤는데 확실히 심플하긴 해요. C 언어로 10줄 짤 수 있는 코딩을 파이썬으로 뭐 한두 줄에 짠다든지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파이썬이 개발된 후로 많이는 아니지만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편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이하는 스케치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스케치 용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스케치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할 것 같고 만약 언어를 하게 되면 파이썬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저 시대 때는 베이직을 먼저 했어요. 베이직이 이제 굉장히 심플한 언어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장점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밀린 거죠. 장점이 좀 밀린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다음에 사람들이 배울 게 파이썬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하드웨어를 다룬다거나 뭐 이제 좀 더 고급의 언어를 다루게 되면은 C 언어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C 언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C 언어나 자바를 하겠죠, 자바. 자바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미 오픈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바, 안드로이드 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뭐 이런 자바 쪽도 물론 같이 확장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일단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이에요. 보통 이런 식인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요거 말고 좀 더 편한 건 거 없나? 개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좀 심플하게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괜찮네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공학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어떤 거를 계획을 하죠. 기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계획이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불편한 건데 거기에 그거를 해결할 뭔가를 만들면 해결이 될 것 같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요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혼자서 만들면은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요구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게 실제 필요한가,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면 이거를 이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겠죠.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런 요구 분석을 하고 이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설계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 설계 이전에 계획, 요구 분석, 그 어떤 기획, 계획, 요구 분석, 설계가 어떤 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라고 돼 있는데 뒤로 갈수록 문제가 생겨서 피드백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했던 시간만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요구 분석, 설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뭐 이런 룰에 안 따르고 그냥 재미로 그냥 닥치고 개발하면 됩니다. 재밌으면 그냥 닥치고 코딩하면 돼요. 다코라 다코딩이라 뭐 일단은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코딩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중간에 이제 디버깅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한 번에 한다. 감히 제가 천재과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재과에 속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이 몇 되지 않아요. 계획, 요구 분석, 설계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코딩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뭐한 번에 잘 나온다 이러면은 거의 천재과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계획, 요구 분석, 설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하고 그걸 해야지, 그것도 없이 뭔가를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그 지금 내가 개발한 그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지 않거나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은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구서는 시장 뭐 분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는 우리가 아는 여러 이제 실제 개발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개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구현 그 설계가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하드웨어,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커버해서 이렇게 엮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겠다를 생각하고, 구현은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코딩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는 그것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는지 그걸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실생활에 쓰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사실 막상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유지보수하는 그런 이제 루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괜찮네요. 이 프로세스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블록 넣는다 할때 써야겠네요. 뭐 일단 그런 개발 프로세스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뭐 다른 건 없는데, 개발 직무. 지금 뭔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개발에도 직무가 있어요. 지금 뭐 하드웨어가 크게 나누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두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잘 정리된 게 있나?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다 정리된 게 없네요. 일단 뭐 그럼 제가 써보죠. 일단 글씨를 좀 크게 해야겠네. 진지한 얘기니까 나는 고딕. 글을 더 크게 해서 20%. 일단 개발은 크게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고, 요거를 나누는 게 사실 최근에는 좀 애매해졌다고 보셔도 돼요. 좀 애매해졌다고 보셔도 되는데, 왜냐면 중간에 애매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하드웨어를 알아야지만 소프트웨어도 짤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애매한 분야가 좀 있는데, 한번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크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부품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 반도체는 어디서 오냐? 반도체도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가 있어요. 반도체 설계가 있고, 이 반도체 설계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사실 시스템 레벨로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반도체 설계도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 뭐랄까, 굉장히 완전 최하위 레벨, 하위 레벨의 공급 스킬을 요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설계라는 분야가 있고,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거는 아두이노였으니까, 시스템 설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저희가 쓰게 되는데, 어떤 시스템에 응용을 하는 거죠. 그 각각의 어떤 반도체 부품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 설계인데, 시스템 설계를 이제 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여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가 나뉘는데, 그거에 필요한 스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시스템 설계예요. 이걸 아키텍처라고 부르거든요.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개발자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의 끝. 개발자가 밟고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뭐 이제 CEO도 있고, 뭐 이제 어떤 기업의 경영 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끝은 아키텍처나 또는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요 이제 두 개가 아마 그 개발자의 최상의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둘 다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프로세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전체를 하나를 문제없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실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요런 게 이제 필요하시다고,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설계는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스템 설계를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모든 개발이 잘 될지 아니면 망할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가 있는데, 뭐 시스템 설계를 하려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개발을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두이노를 할 때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센스가 있으면 그냥 막 개발했잖아요. 뭐 막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갖다 꽂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게 사실 어느 정도 개발 프로세스가 있어요.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회로 설계가 돼야 돼요. 하드웨어 쪽에서 회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로 설계가 다 되면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보드, 아두이노 보드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제 회로는 이게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인데,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아트웍이 있어요. 회로 설계가 끝나면 아트웍을 하게 됩니다. 아트웍을 하면 요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애매한데, 회로 설계가 끝나서 아트웍이 끝나면은 이제 PCB가 나오죠. PCB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부품들을 맞게 이제 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에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아두이노 논 OS, OS를 사용하지 않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펌웨어를 짜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를 짜야 되는데, 만약 OS 시스템이다. OS 시스템이면 디바이스 드라이브부터 해서 OS 포팅까지, OS 포팅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가 인베디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펌웨어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앱이 될 수도 있고, PC, 뭐, 뷰어라던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순서죠,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런 순서고, 회로 설계만 따로 하시는 분 있고, 아트웍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고, 펌웨어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있고, 어플리케이션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외에 이제 OS 베이스를 하면은 OS 포팅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동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전문, 자바 전문, C 전문, C샵 전문, C샵 전문, C++ 전문, 파이썬 전문, 하여튼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이게 거기에 맞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개발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3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개발이라는 게 이런 거고, 어떤 그런 개발에 맞춰서 어떤 설계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직무를 선택하실 때 이런 거에 좀 맞춰서 테크트리를 타시면 돼요. 테크트리를 타시면 되는데, 저희가 게임할 때 뭐라 그랬죠? 처음 캐릭터 생성할 때 뭐라지? 캐릭터 성향을 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은 학생 때 이거를 다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접해보고, 아, 이건 나랑 좀 맞는다. 이거를 좀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캐릭터를 물론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되죠. 다시 만들면 되는데 내 인생은 다시 만들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나이를 좀 먹으면은 코딩하고 새로운 거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즘 트렌드는 새로운 걸 항상 쉽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트렌드예요.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고, 몸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까도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안 나서 책까지 보고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캐릭터 생성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은 학생 때 가능하면 전부 다 접해서, 전부 다 가리지 마세요. 전부 다 그냥 접해가지고 나랑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굉장한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레벨에서는 뭐랄까 일종의 수련서라고 보시면 돼요. 중원에 나오기 전에 수련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막 순위권 안에 막 든다고 쳐도 막상 필드에 나오면 진짜 내공이 얼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필드에서는 내공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 항상 겸손한 마음도 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겠죠. 겸손한 마음. 겸손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요거를 이제 가장 빨리 어떤 자기의 분야를 좀 찾아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에 캐릭터 생성한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탱이들을 빨리 잡아가지고 레벨업을 해야죠. 경험치를 쌓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로설계, 하드웨어 회로설계다 그러면은 회로설계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넘어가지 마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해가지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냥 인터넷 구글에서 그냥 찾으면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한번 그냥 듬뿍 빠져보세요. 이렇게 슉 듬뿍 빠져보시면은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빨리 학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의 트렌드. 아, 진짜 인공지능도 있네요. 제가 요즘 인공지능을 좀 보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 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수학, 뭐 물리, 기초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거기서 시작돼요. 모든 건 다 거기서 시작돼요.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고 뭐 또 모르죠. 뭐 아인슈타인이라는 어떤 물리학 이론이 막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베이스는 그런 데서 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빨리 이제 자기만의 어떤 캐릭 성향을 찾아서, 그러니까 나의 캐릭이죠. 저는 보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저는 원래 회로설계 쪽이었는데 아트웍을 하고 펌웨어를 좀 이제 취미로, 사실 펌웨어랑 어플리케이션은 취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 원래 분야는 아니고, 저 원래 분야는 아트웍이랑 회로설계 쪽인데 반도체 설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제가 시스템 설계 레벨에서 회로설계 아트웍을 좀 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아, 도대체 내가 쓰는 이 칩들이랑 반도체는 누가 만드는 거지? 뭐 물론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알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거랑 또 막상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반도체 설계는 뭐 어쨌든 뭐 FPGA라는 것도 있고 뭐라 그럴까 AGV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언어들이 또 스페셜한 언어들이 몇개 있어요. VHDL이라던가 뭐 Analog HDL이라던가 뭐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제 분야가 있긴 한데 가리시진 않으면 돼요. 저는 처음에 회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아트웍 펌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다 접하고 조금씩 조금씩. 실력은 사실 이게 메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삼각형의 인재가 되는 걸로 좀 타겟팅을 맞추시면 돼요. 일부러 가리지 마세요. 나는 회로 설계랑 아트웍밖에 몰라. 나머지 펌웨어랑 어플리케이션 내거 아니니까 안 할래. 이런 시대는 갔어요. 이런 시대는 갔고, 한 명이 물론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전문적으로 굉장히 깊게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시대는 갔다고 보시면 돼요. 회로 설계 하나만 한다고 잘한다고, 물론 뭐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아, 이건 뭐 진짜 나 아니면 못하는 사람,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폭넓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물을 질 때도 바닥이 탄탄해야 높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바닥이 이렇게 좁으면 아무리 높게 치솟 올라가려고 해도 힘들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연관돼요. 회로 설계 아트웍 하다 보면 펌웨어도 알아야 되고, 펌웨어 알다 보면 어플리케이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회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반도체를 또 알아야 되네. 뭐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러니까 주 메인, 저희 뭐 캐릭터 같은 거 키울 때주 메인 성향은 잡아두고 남는 스탯으로 이제 사이드를 많이 찍는데, 그런 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주 메인을 빨리 찾으신 다음에 그런 거 이제 내건 이거다 라는 거를 하시면 되고, 언어 같은 경우에도 자바랑 이제 C 언어가 있는데, 파이썬도 있죠. 파이썬도 있는데 딱히 뭘 추천드리진 않지만 셋다 되게 중요한 언어죠. 셋다 중요한 언어인데, 인베디드를 하실 거면은 C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인베디드 하드웨어를 내가 다루겠다,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뭔가 이쪽 하드웨어를 다루겠다고 하시면은 C랑 C++이랑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막상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게 파고들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인베디드는 사실 C가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C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C++에 C가 포함되기 때문에 C만 잘하셔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인베디드 쪽을 하시려면 C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시겠다, 그럼 자바, 파이썬. 물론 C도 필요하죠. 물론 C도 필요하고, 자바, 파이썬을, 자바를 잘하면 더 대우를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털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털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요. 일단은 뭐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본인의 어떤 자기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그런 걸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유명한 메이커들 있죠, 메이커. 요게 사실 좀 요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메이커 운동.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 좋은 말이죠. 지금 어떤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거는 이제 어떤 이론이고요. 굳이 저거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 어떤 취미가 아니라 개발을 그냥 메인으로 하겠다 하면은 빨리 선택해서 최대한 스탯을 잘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탯을 잘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개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큰 틀, 굉장히 큰 틀에서 빨리 선택해서 거기에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스탯 포인트를 찍어서 경험치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굉장히 큰 레벨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레벨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경향.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어떤 자기가 뭘 만들면 그걸 자기만의 어떤 뭔가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런 시대는 지났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제조는 중국에 밀리고, 그렇다고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거는 일본에 밀리고, 유럽에 밀리고, 미국에 밀리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어떤 공학적, 무형의 물질로 제조 기반이라 그런지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잖아요. 어떤 유형의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게좀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무형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무형의 물질을 통해서 그걸 뭔가 굉장히 큰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근데 중국에 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그쪽에 밀리는 걸 새로 살아남으려면 다른 차별화를 가져가야죠. 그 차별화의 방향으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무형의 그쪽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싼싹한 아이디어, 있는 기술이지만 조금 응용하게 나라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새로운 방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이커 운동. 그렇죠. 서로 공유하고 자기 기술을 자기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수록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는 좀 말이 많아졌네요. 말이 많아졌고,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서 된다. 카메라를 열고 온 거구나. 똑같네요. 어차피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뭘 할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뭐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이제 모터 쪽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개발에 필요한 어떤 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두이노 강좌긴 한데 아두이노에 굳이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동영상을 아두이노 쪽에다 올려도 된다는 건가? 카테고리를 하나 사라 만들까? 뭐 어쨌든 한번 여기서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오늘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뿌듯하게 뭔가 동작시키고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어떤 개발에 대해서 개발자를 꿈꾸는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거든요. 개발에서 어떤 필요한 스킬이나 아니면은 개발에 어떤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이제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하려니까 중구난방으로 좀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차차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렌드 얘기도 앞으로 좀 해볼게요. 앞으로 트렌드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최대한 많이 좀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해보려니 좀 쉽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IC뱅크에서 이번에 당첨이 돼가지고 PCB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무료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진도를 거기서 한번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컨텐츠 이번에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했었는데 웨더 클라우드라고, 이게 인터넷 어디서 봤었거든요. 날씨에 따라서 구름의 색깔이 바뀌는 건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좌 30분, 40분이나 있네요. 어쨌든 오늘 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발의 툴, 개발에 사용되는 어떤 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